참, 이게 펌웨어를 깔아서 이게 되는 거예요. 펌웨어 속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수유 에뮬레이터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땅으로. 요거는 뭔지 아시죠? 다들. 뮤즈 에뮬레이터 지금 망했죠? 뮤즈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뭐 어디 나온 거 있나? 위키? 뮤즈. 자, 닌텐도 오픈소스 에뮬레이터, 3DS 에뮬레이터 시트라 포크로 출발해서 그 3DS 시트라 만든 사람이 뮤즈도 만들었어요. 지금 뮤즈가 닌텐도한테 아주 커다란 뭔가 잘못을 해서 망했죠. 에뮬레이터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벌써 그럼 유징스도 벌써 망했겠죠. 뭔가 다른 짓을 한 겁니다. 고대로 그 소스를 이용해서 수유라고 에뮬레이터를 만들어냈대요. 오늘은 PC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PC 버전을 한번 깔아봅시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저도 한번 깔아볼게요. 압축을 풀고 유즈 소스로 만들어서 거의 다 유즈예요. 보니까 여기다 깝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폴더에다가 유저라고 넣어주시면 여기에 유즈 폴더가 생깁니다. 여기다 안 넣어주시면 그 저기 C 드라이브에 어플 데이터 쪽에 생기거든요. 그냥 여기다 넣는 게 관리하기 편하니까 이쪽에 넣어주세요. 유저라고만 쓰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유즈 수유를 실행. 자, 키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자, 키 파일. 이게 미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거까지 제공해 미쳤어. 예?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진 그렇고 키 여기서 제공하니까 가볼게요. 모든 걸다 제공해요, 수유가. 여기 보니까 중국인이래요, 지금 개발자가. 메이드 인 중국입니다, 이거. 오케이, 여기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보시면 파일을 누르시고 수주 폴더에 가보면 키 넣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펌웨어가 필요합니다. 예전 유즈에서는 펌웨어가 필요 없었거든요. 펌웨어 다 제공합니다. 그냥 다 다운로드 펌웨어 합시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나 봐요. 유즈 상위 버전 느낌이라기보다는 유즈예요. 지금 현재 마지막 버전. 거기에 추가가 돼 있어요. 몇 가지가 기능이. 자, 펌웨어 다운 받았죠. 다시 한번 실행시킬게요. 펌웨어도 설치해야 됩니다. 도구 쪽에 가시면 인스톨 펌웨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압축을 풀어줘야 되더라고요. 잠깐만. 펌웨어 압축 풀어서 압축을 풀어놓으세요. 그럼 이제 도구 쪽으로 가셔서 인스톨 펌웨어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폴더를. 그러면 인스톨링 펌웨어가 되고 있죠. 자, 펌웨어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1.17.0.1 버전 돼버렸어요. 자, 우리 폴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더 제가 지금 몇개 게임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폴더 선택해 주시면
짜잔, 끝났네요. 설정 볼까요? 설정을 봅시다. 설정에 보면, 시스템 설정에서, 랭귀지는 이제 한국어로 하시고요. 지역은 미국으로 두세요.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램이 충분하신 분은 요거 한 그냥 8기안 오셔도 돼요. 램이 충분하신 분은 이게 해상도랑 관련 있거든요. 전 지금 현재 4K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좀 8, 아니 6으로 해요. 6으로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요건 세이브거든요. 요것도 바꿔볼게요. 저 이름 변경 비셔스로. 그리고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어요. 한번 사진 쪽으로 가서 사진 비자수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세이브도 만들어졌고 뭐부터 한번 실행시켜 볼까? 설정은 다 끝났어요. 패드? 조작으로 가서 현재 지금 처음엔 키보드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매핑이 지금 저는 듀얼쇼크 4가 연결돼 있어요. 듀얼쇼크 4로 딱 하면 자이로도 지금 여기 보이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 매핑도 뭐 바로 됩니다. 왕눈으로 갈까요? 왕눈 좋죠. 자, 그러면 왕눈을 시행하려면 이게 30프레임 게임이잖아요. 그죠? 일단 설정 좀 봅시다. 4K로 설정할게요. 자, 여기를 EX로 해주면 4K가 설정되는 거예요. 1080이시면 모니터가 1X로 놓으시면 되고요. 4X 하고 뭐 다른 거 건들 거 없어요. 하이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노말로 하십시다. 특별한 타이틀만 하이로 해주시면 돼요. 깨지는 것들. 어싱크 쉐이더스 빌딩도 하고요. 싱크 V싱크도 걸겠습니다. 근데 지금 젤다를 시행시키면 시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60프레임이 안 됩니다. 난 60프레임으로 시행시킬 거예요. 일단 모드를 이쪽에 넣어놨거든요. 여기 모드 데이터 경로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을 설정을 언어만 한국어로 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을 영어로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수유에서 바로가기를 만들면 바로가기 생기잖아요. 속성으로 가보면 요 수유 EXE에 슬래시 빼기 QL을 해보세요. 하고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수유를 얘로 실행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닌텐도 메뉴가 떴어요. 이게 수유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여기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오늘 막론을 한번 모두까지 넣었으니까. 지금 원래 보면 여기서 닌텐도 그게 뜨잖아요. 그것만 안 떠요. 지금 로딩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뭘안 틀어지냐 근데? 이렇게? 너무 안 틀어지는데? 화면이 안 나오지? 화면이 안 나와. 이럴 때는 가볍게 다시 로딩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는 겁니다. 아, 이거. 야, 왜 실행이 안 돼?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여기서 일단 여기서 틀어볼게요. 아, 이거 뭐야? 짱나게 딱 돼야지 멋있는데, 그죠? 아, 진짜 여기서 틀어볼게요. 아, 왜 거기서 수양이 안된 거야? 짱나네요, 그죠? 시작! 자, 60프레임으로 모두 스위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 근데 아까 거기서 왜 실행이 안된 거야? 짱나네요. 실행돼야 되는데. 4K와 60프레임의 젤다를 할수 있죠. 부드러운. 쇼기가 濃くなってきましたね. 이게 이래서 에뮬레이터를 하는 거죠. 이래서 에뮬레이터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気をつけていきましょう. 젤다는 그렇다 치고 다시 왜 젤다가 시작 60프레임 아왜아참딱 멋지게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유니크 자 다른 타이틀 아, 왜 젤다 안된 거지? 한번더 해볼까요? 짜증나니까. 실행되어야 되는데? 왜안 되지? 안 되네. 다른 타이틀 해볼게요. 젤다가 워낙에 좀 헤비하니까. 페르소나 해볼까요? 아니면 유니크 오버로드 홈 버튼 누르면 다시 이렇게 갑니다. 스위치 같이. 플레이스테이션 5가 안 부럽죠. 자. 아이고. 여기서? 똑같이 종료하고
페르소나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 같이 움직여. 아, 나 그거 젤다 안 되는 거야. 진짜 씨. 얘도 60프레임으로 지금 나옵니다. 모드를 사용했죠. 스위치에서는 30프레임 게임입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스킵. 60프레임으로 잘 나오죠. 종료하고 튕겼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는 것 같죠? 참, 이게 펌웨어를 깔아서 이게 되는 거예요. 펌웨어 속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건 내가 되는 거 봤으니까 우리 대항해 시대 한번 젤다 대항해 시대 60프레임으로 요 원래 30프레임 게임이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 모드에 60프레임 들어가 있죠 다 이거 카페에 있어요 모드 자료들은 수요가 유즈보다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레임도 좀 약간 더 나와요. 유즈보다. 60프레임으로입니다. 수유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엄청 잘 돌아가죠? 제 PC는 현재 i7-10700K입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픽 카드는 지금 3080. 작업 관리죠? 성능? CPU가 4.7기가로 지금 오버도 안 했어요. 수요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쉽죠? 까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 수위의 매력적인 점은 이렇게 어플이 시행된다는 거. 요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아스트랄 체인이나 한번 볼까?
아스트랄 체인이 이게 되게 잘 만들었는데, 게임을.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원래 30프레임 게임인데 모드를 써서 60프레임으로 지금 구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징스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 이 앞부분이. 유주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아 약간 싱크가 밀리는 것 같긴 소타이코 하다. 와 벤츠 への設定完了。活性レベル35.72、36.18、37.95。이거 安定値内게임です。모르시는 분손 키미라 への形質転換は認められません。状況아스트랄 了解。체인을 모르시는 분도 꽤パニックルバーの準있대요 보면. 備完了を確認。いつでも行けます。이거 모르세요? 나나님? 始めよう。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게임. 이거 만든 제작사가 데빌 메이 크라이 만든 플래티넘 게임. 그 무슨 뭐 히데키 뭐더라? 아, 이게 아닌데? 아, 뭔데? 하여튼 타미야 히데키 맞아. 타미야 히데키. 제어노타 만든 거. 걔네들이 그 닌텐도랑 독점 계약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 몰라. 이거 꼭 해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그래픽도 이게 텍스처 자체가 이게 보니까 4K 텍스처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영상이거든요, 영상. 그래서 프린트하죠, 화면이. 게임으로 들어가서 실시간 렌더링 나오면 그래픽이 잠깐 나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꼭 해보세요. 아스트랄 체인 기동. 고속으로 開始して. 숨겨진 명작? 닌텐도 스위치. 액션 게임.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 이 세계의 어떤 존재를 척에 가둬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뭔가 잘안 됐죠, 지금? 초고를 이제 주인공들이 장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려요. 次の候補者は? 하이, 候補生からではな야, 박사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刑事局へ入局したばかりの2名に 目星をつけています. 例のマックス隊長が世話をしている双子のお子さんです.
検査の結果、他の候補生とは比較にならない適正値を叩き出しました。特務局への移動についても手続きを開始しています。입술도딱딱맞네이제なるほど오수유가훨씬좋네유즈보다이게약간싱크밀렸었거든요원래여자로한번요거까지완벽하게되더라고요한글까지예전에는이거한글도안됐었거든요 B 자스아니스가아니라여자니까순태연은어때이걸해볼까선머슴스타일머리색은깜짝색이잘랐다잘되세요 수유가더좋은것같아요요즘보다결정소드드두사람은지금どこに요즘보다수유가낫네セントラルシティでゲートが確認されたとの情報が다제공하잖아요키도제공해署内で出動の要請が出ていましたので、ホメアも제공해彼らもそちらではないかと。サーバー자체도중국에있대요중국에早速実践テストを行うとしよう。ですが、彼らには今だ。シトン。使い物にならなければ、それまで。4K へ60フレームロー。我々人類は。立ち止まっている時間など残されてはいないのだよ。現在第36地区セントラルシティ全域でゲートの出現を確認。リブロ님、다음에봬요。자주할거예요。혼자올때그냥처음올테니까언제든지들어오셔서궁금한거있으면물어보시고요。이쪽은합시다좀해봅시다오랜만에프레임도더잘나오는것같아요유즈보다수유가이게약간원래버벅거렸거든요이게지금이씬에서도근데뭐그런게없어유지에서는좀버벅거렸어요그리고유징스는원래무거워가지고우와미쳤다이거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이게진짜스위치에서숨겨진명작입니다지금은레기온을안쓰는데레기온하고레기온갖고놀면이것저것재밌어요사용하는방법에따라서아까그네모난상자속에들어간게레기온이거든요액션게임좋아하신다면배우네타나데빌 메이크라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완벽한데? 와, 싱크 딱딱 맞는데? 오, 수유 짱인데요? 사람을 구해요. 헤리의 곳으로까지 運ぶぞ. 追ってきてくれ. 확실히 그 닌텐도 스위치 그 핸드헬드 모드로 해서 할 때는 30프레임으로 게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화면이 커지면 30프레임 게임 하면 못 하겠어. 실기로는 핸드헬드 모드로 할 때, 독 모드로 했을 때는 도저히 못 하겠어. 큰 크기로 할 때. 에뮬레이터로 해야지. 피하는 게 뭐더라? 오, 피했어. B인가? 어, B구나. 이리로 가는 거 맞지? 방향을 모르겠네. 근데 쓰러트려야 되나 보다. 피하고. 회복제다.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확실히 괜찮네요. 요즘보다 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맞아. 와, 당한다.
빨리 내 기운을 달란 말이야. 야 이거 컷신이 엄청 기네. 아브나이 도그로다타나 오야지. 안심してる場合じゃないよ。 막스도 彼ら にレガトスを渡してやりたまえ。 おい 司令、 それ って どういうことだ。 生身 では キメラ とは 戦えん。 これは 命令だ。 막스 隊長、 すでに その レガトス には 彼らの パーソナル。 싱크가 딱 맞네. 유주했을 때는 이 싱크 안 맞았거든요. 소리가. 다만 이제 해보니까 확실히 약간 매니악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적인 인기를 못 그렸을 만한 人類の敵だ。姫、人類の敵。さっき渡したのが対キメラ用の装備レガトス。そのデバイスが我々とレギオンをつないでくれる。つながることで敵の姿を認識できるようになるんだ。レガトスは警察手帳のようなもので様々な機能を持っている。例えばちょっと、どんな説明は後にしなさい。 확실히 OBS를 틀어놓고 하니까 프레임이 딸리네. 我々は防御と猛獣使いの関係だと思って。私たちは状況を見て立ち直る引くだけ。だが気をつけろ。レギオンはちょいと厄介な奴でな。長時間使い続けると暴走する危険性がある。コマめにクールダウンしてやれ。それ隊長が一番苦手な奴じゃな。 돌려서 감싸기도 하는데 땡그 돌려가지고 레기온을 진짜가 나타났네. 気をつけろ。さっきまでのやつとは威圧感が違う。
足場が不安定になっているな。崩れ前にさっさと終わらせるぞ。저 체인으로 애들 감싸면요. 어우. 꼼짝 못 하냐고 했어요. 영어같이 하려고 노력했죠. 뛰어야 돼. 어우, 맞았어. 내일은 수요 모바일 버전 한번 세팅해 볼게요. 모바일 버전. 제 핸드폰이 구형이거든요. 노트 20.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내일은 나는 모바일 버전으로 수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명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좀 있으면 만 명 됩니다. 확실히 제가 안 움직이면 카페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 제가 확실히 이렇게 활동을 해야 카페가 좀 활발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72명 남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번 그 모바일 수요도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그 여러가지 에뮬레이터 롤핀하고 다른 버전들 뭐 시트라 부분도 같이, 그리고 계속 제가 뭘 할 때 뭐 그냥 영상을 틀 거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카페에도 좀 들어와서 빨리 만 명 채워주시고요. 만 명 별거 아닌데 숫자가 일자가 틀려지면 좀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실제로 활동해 주시는 분은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늘어날 거고 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렇죠. 네. 1%도 안 되죠. 근데 그 1%가 되게 중요해요. 보면 1%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와주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대체가 되더라고요. 회원분들이 활동해 주시는 분들 보면. 예, 재밌게 놀았고요. 옆에서 지루하지 않게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주 그냥 제가 그냥 뭐 할 때 작업할 때라도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저랑 대화도 하시고 이것저것 이렇게 뭐 친해지다 보면 언제 뭐 술이나 또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아 그리고 UX는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요거 UX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